경선 후보가 2차 토론회를 마쳤어 9월 23일 날. 네. 네. 예. 2차 토론회 보시면서 소감이 어땠습니까? 아쉽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의 고군분투가 눈물겹기도 하고 다음에 그 미운 질문만 던지는 하태경이 밉기도 하고 다음에 그 약한 고리를 찾아서 지금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불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하태경을 포함해서 하태경 후보, 유승민 후보, 말 없던 유승민, 황교안, 최재형, 다음에 우리 그 저 윤석열 후보까지 다섯 명, 제가 알기는 여섯 명이었는데 여섯 명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 아마 원희룡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그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씩이라도 했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여섯 명이나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제 민경욱 대표님 그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여섯 명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조선일보는 단 한 단어나 문장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글을 올리셨던데. 네. 조선일보 하나도 안 다뤘죠.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죠. 새벽이면 부푼 꿈을 안고 문을 열고 조선일보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개를 봤는데 그중에 조선일보 하나가 이제 남았죠. 하나씩 하나씩 손절을 해나가면서 그랬는데 그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쭉 찾아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봤는데 제가 찾은 거는 전사자를 전자사라고 써놓은 그걸 오자라고 그러죠. 그 오자를 발견할 정도로 열심히 봤습니다만 부정선거의 비읍, 부정선거의 부자도 하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음모론이든 뭐든 적의 얘기라도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보고는 황교안 대표가 그랬습니다. 이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이랬는데, 예, 그렇겠죠. 그런 태도를 조선일보에서는 볼수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면에는 조선일보가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같은 이제 신문인 조선닷컴에는 그 국민의 소리인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를 그대로 이제 2차 토론회를 방송을 2시간 했는데 거기는 야단 놔두고는요. 한 20만 그렇죠. 명 이상 정도 들어오시고 한 맞습니다. 1500, 1600 지금 정도로 한 1800명 정도가 댓글을 남겼는데 뭐, 거기에서는 뭐, 그냥, 뭐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냥 하늘을 찌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신문사가 전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싶습니까? 직접 내가 얘기를 해봤죠.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과 얘기했을 때는 이건 우리들이 쓸수 없습니다. 왜못 씁니까? 왜못 쓰냐? 그랬더니 형 이거 저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어떻게 씁니까? 이게 하나고요. 다음에 조선일보에 또뭐 논설위원과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어요. 둘다 만난 게 이제 부탁을 하러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발을 잘못 담갔다가는 빼기가 힘들다.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해서 발을 담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봐 이거를 지금 발을 디디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둘다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다그 이제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논설위원들인데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이게 아직 그 분명한 일이 아니다. 다수가 받아들이는 이론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또 특별한 이유들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제 언론사는 언론에 계셨으니까 언론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는 대개 보도하는 게 관행이죠. 어떻습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지침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125군데에서 재검표를 요구한 일이고 다음에 재검표가 대법원에서 일어났어요. 대법원이 6개월에 해야 될 것을 14개월 만에 했고 어느 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다 해서 이 언론의 기능인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대법원 판사들은 몇 명은 날아갔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 판사는 전에도 이런 잘못을 했던 판사다. 이거는 너무 색깔을 드러낸다. 지금 대법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분기 탱천에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단식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로. 저 24시간씩. 제일 처음 천창룡이라는 분이 10일 동안을 했습니다. 11일 동안. 11일 동안 단식 투쟁했는데 삭발도 하고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대법원 앞에서 정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각 사회 단체들이 지금 단체의 장들이 나와서 이제 그 저 24시간씩 릴레이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취재를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에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가 아니고 아주 치열한 그 공작의 수준으로 8월 10일 날 해야 되는 재검표를 10월 1일로 미뤄놓고 그 앞에다가 정정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지역구를 까볼 필요가 없다. 대법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도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고 선거 무효 소송이니까 저는 둘 다 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냈으니 선거 무효 소송의 종국은 어차피 재검표 아니냐. 아, 재선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기 재선거를 이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재검표를 할지 말지를 가르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으로 부정선거였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깔 때마다 수만 장들의 잘못된 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서워서 하는 건데 이 플레이어들이 누구냐? 이게 법원 행정처가 모를까요? 법원 행정처가 왜 모릅니까? 이 투표에 아니 저 재판의 일정을 다 알고 있죠. 다음에 그게 김상환 대법관이죠. 다음에 여기에 피고가 누굽니까? 피고가 노정희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입니다. 근데 이 저 재판을 누가 합니까? 대법관들이 합니다. 이 대법관 세 명이서 아주 쿵짜작 이 저 짝을 맞춰 가지고 지금 정의가 아니고 부정을 저지르는데 아주 힘을 모으는 그런 정말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이 대법관들의 그 콜라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언론들이 거기에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다. 그럴 때 이 언론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직 언론인으로서 이제 이 같은 사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이제 훗날 반드시 이제 밝혀질 건데 그 당시에 언론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가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욱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임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류 언론 말고 뭐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카이 데일리라든가 안동 데일리 이런 매체들이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이게 이때에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역사에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본물이 저는 터졌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선은 쓰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 여담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문화일보가 부정선거 황교안의 외침이라는 그 저 칼럼을 올렸습니다. 문화일보가 네네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까요? 예. 오후 여담. 지난 4.15 총선만큼이나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거도 없을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선거 뒤 2년이 지나도록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선거 절차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로지 침묵하며 재검표를 둘러싼 대법원의 행태조차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쯤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전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양산을 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인천에 이어 양산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3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선관위가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인천과 경남 등에서 동일한 부정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나왔다고 했다. 각종 증거도 제시했다. 황 전 대표는 이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다. 검찰 생활의 대부분을 공안검사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거 사범을 다뤘다고 하니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그가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도 이 같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 2010년, 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몇 장에 지나지 않는 우편투표 봉투의 봉인 문제로 인해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재선거 판결과 함께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국민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유를 달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재검표에 임하는 불성실하고 편파적인 자세와 비교된다. 게다가 대법원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두 장이 함께 붙어있거나 좌우 여백이 엉망인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불르기, 투표관리관 도장 오류, 사전투표 집계 등 의혹을 살 만한 사례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원고 측이 증거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도록 막았을 정도다. 황 전 대표는 청와대 앞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나도 황교안이다 라고 외쳐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필자도 그의 호소에 동참한다. 이신우 논설 고문의 오후 여담이라는 이 훌륭한 칼럼입니다. 이런 칼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본물이 터졌어요. 이제 웬만해선 막지 못합니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여기에 한시 1초라도 빨리 합류를 하기를 저는 후배 또 동료 선배 언론인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민경욱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일보에서 오후 여담을 통해 가지고 또 고문이 그렇게 아주 귀한 글을 올렸다는 것은 심상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폭풍 전야처럼 쭉 가다가 특정 언론사에서 그걸 다루면서 그게 되게 터지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뚝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문화일보는 메인스트림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입니다. MSM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제가 가서 논설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스스로 사인을 한 이 좀 위로 올려주시죠. 예. 예. 이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게. 아, 좀 이렇게. 예, 하여간. 예, 비치는. 예. 예. 요 보고서를 사인을 해서 갖다 주면서 써라. 이거는 사실이니 써라. 그리고 이게 쓰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언론이 뭐하러 여기에 있겠느냐. 언론이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권력이 이만큼 지금 독재에 가깝게 간 적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철 들어가지고 기자 생활할 때. 그러니까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쓰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자들의 특성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알죠. 기자는 자기가 아는 거는
반드시 씁니다. 반드시 써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제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그때 그 어느 봄날이었는데 무슨 일로 이 사람들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면 가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공연을 해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남성 우리 테너가 나오셔서 성악가가 나오셔서 목련화를 불렀습니다. 오혼의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혼자 입으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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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께서 좋아하셨던 엄정행의 그 약간 그 음이 좀 튀는 그 약간 샵이 들어간 그 오래 사랑 오래 사랑 해서 반은 좀 튀는 듯한 그분의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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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저기 뭐야 술 마시면서 그때 기자들 이제 접대를 제가 하는 거죠. 후배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날 줄 알았는데 이거 쓰지 말아라. 나만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어느 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자기만 아는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건 특종이거든요. 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모르고 있을 테니까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자 이 책의 보물이다. 이 책이 보물이다. 이제 저 재검표 결과가 알려지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 그 너 써야 되는 게 666페이지짜리가 있으니까 이걸 써라 하고 갖다 주었어요. 이제 이런 게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듣다가 이상한데 이렇게 역치가 있죠. 역치 임계치가 있습니다. 임계치를 지금 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스트레이트 기사로 안 나오고 칼럼으로 나왔잖아요. 논설 가기 전에 칼럼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럼도 논설위원실에서 서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 그건 너무하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기시 됐던 부정선거 문제 다음에 지금 이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이름까지 빠지는 사태가 있었던 황교안 대표를 응원하는 이 점자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쓰는 이 저 논설실장이라고 했나요? 그분이 쓰신 이 글은 반향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사람들이 읽습니다. 어? 이거 선배도 쓰네? 그럼 나도 써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네. 나도 써도 되겠네. 맞습니다. 나도 써도, 오, 예. 그겁니다, 바로. 나도 써도 되겠네. 그리고, 아, 우리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논설실에서 썼는데,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뚝에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려서 살살살살살 물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멍이 뽕 하고 뚫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